안녕하세요. 부지량과 함께 가는 생태건강.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오늘 조천리에서 생태여행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조천리 하면 많이 아시죠?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 3.1운동의 발상지. 네, 대한민국 독립에 굉장한 공헌을 한 마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역사를 보러 온 게 아니고요. 생태를 보러 왔습니다. 조천리의 해안에 용천수가 있고 용천수와 더불어 주변의 조간대 생물을 살피면서 조천리 마을과 용천수 그리고 지역의 여러 조간대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러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마을들은 어김없이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조천리에도 역시 그 용천수가 굉장히 많아서 마을이 크게 형성되었던 곳이고요. 지금까지도 번창되어 오는 마을인 거죠. 이렇게 용천수 탐방길이라는 지도도 잘 마련해서 곳곳에 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천수 이 지도를 얻으려면요. 조천리에 오면 조천리 무락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천리의 용천수 지킴이들이 만든 교육 공간인데요. 여행자분들도 조천리의 무락당에 오셔서 이 지도를 받으시고 무락당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서 시작하면 계속 마을 안길과 용천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직 지역 주민들이 아기자기 살고 있는 그 마을 안길 골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해안도로가 없어요. 어쩌면 조천리에 해안도로가 없기 때문에 용천수가 많이 보존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용천수 탐방길에서 두말치 물이라고 와 있습니다. 물소리가 참 시원하네요. 네. 용천수를 볼 때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칸이 나뉘어졌느냐 안 나뉘어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이 사용했던 물은 왜 칸이 많이 나뉘어졌느냐 이게 또 재밌는데요. 맨 위에 물이 솟는 그곳은 먹는 용도의 물입니다. 사람이 먹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물은 무언가 상추를 싣거나 배추를 싣거나 하는 먹는 것을 농산물을 씻는 물 그리고 세 번째 물은 목욕하거나 빨래하거나 이러한 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사용했던 물은 세 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남성들은 한 칸입니다. 목욕만 했습니다. 목욕만. 네, 남성들은 왜 용천수를 먹는 물도 안 길어가고 목욕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도 그 흔적이 정확히 남아있는 게 조천리의 용천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두말치 물입니다. 남자들은 가서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씻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채소를 씻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빨래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먹을 물도 안 길어라 한다니. 여기는 도리물이래요. 도리물. 도리물. 왜 도리물인지 모르나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왜 도리물일까요? 자, 도리물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예쁘장한 돌담으로 되어 있고요. 번행초라는 염생식물, 염생식물들이 싱싱하게 네, 반겨줍니다. 예, 지역분들은 이걸로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시금치 같아요. 네, 그런데 먹어보면 굉장히 짭니다. 네, 짠물을 온몸에 있다가 물을 배출하면서 염분도 배출하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게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자, 이렇게 살짝 돌담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 어머나 딴 세상처럼 예쁜 바닷가와 용천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 나눠져 있어요, 세 칸이. 그럼 또 여성분들이 이용하던 곳이죠. 예쁜 용천수 보이세요? 네, 칸 나뉜 거 보이세요? 우와, 여기는 소리도, 용천수 소리도 장난 아닙니다. 되게 예쁜 소리가 나요. 오, 정말. 그리고 정말 맑아요. 투명해요.
왜 이 물이 도리물이었을까? 자, 봐요. 물 방향이 이렇게 마을 방향이에요. 사실은 모든 물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로 흐르잖아요. 바다는 저쪽이에요. 도리물과 반대쪽에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러고 보면 도리물은 방향이 한라산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돌아앉은 물, 이렇게 하다가 도리물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네, 보이시죠? 아, 물 굉장히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얼른 세수 한 자락 하고 싶은데 또 갈 길이, 다음 길이 있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참 예쁘네요. 네. 한 마을에 이렇게 많은 용천수가 있다. 진짜 미처 몰랐던 혹시 보이세요? 저기 개들 엄청나게 많아요. 와. 개들 저가 가까이 가면 아마 쟤들 수록수록 다 들어갈 거예요. 저 중에 보호종 두이빨 사각개가 있습니다. 집게발이 유난히 주황색을 띠고 있는 발이 보호종 2급인데요. 저 개를 잘못 잡으면 3천만 원에 벌금을 처해집니다. 어머, 조심해야겠네요. 용천수가 있는 서식지, 용천수가 있는 조간대에 이런 어떤 두이빨 사각개의 서식지가 안정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바닷가를 갈 때는 사실은 발 밑에 굉장히 조심조심 발을 옮겨야 돼요. 우리 발 밑에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물들을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조심조심 하나라도 덜 밟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발 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네, 여기 보면 용천수는 인간이 먹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능은 생태계 안에서 충분히 이미 해내고 있는 거죠. 네, 바다의 염도를 맞추면서 염수와 그다음에 담수가 섞이면서 적절한 조간대의 염도를 맞추고 거기에 맞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다 생물, 그다음에 새, 그 외의 생물들도 다 같이 어우러 살 수 있는 조간대 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저기 보면 그 조간대의 끝에 조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저 조천 초등학교에는 용천수 동아리가 있는 그 학교입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물이 빠질 때와 물이 들어올 때에 용천수 염도를 측정해나면서 1년 정도를 측정해서 이 주변 조간대의 환경을 이렇게 논문으로 써보려고 준비하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저기 조천초등학교. 그러니까 조천초등학교 뒷마당은 두이빨 사각개가 사는 조간대이다. 네, 이게 조천초등학교 친구들의 굉장한 자랑이죠. 남탕이면 남자가 썼던 물인데 자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용천수는 칸이 개난개 남탕은 한 개다. 칸이 나뉘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다. 남성들은 목욕을 했다. 네, 목욕 외에는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네, 뭘 말하려는지 알아서 시청자분들이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다 느껴졌어요. 네, 목욕만 했다. 네, 여기서 그 가운데 물이 솟아오르는 게 혹시 느껴지세요? 저거 보일 수 있겠어요? 예, 네, 물이 송송송송 솟아나면서 네. 주변에 이렇게 용천수가 고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엄청 차가워서 2분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정말요? 자, 어떻게 이걸 한번 실험해볼까요? 자, 자, 아이스크림 내기입니다. 아이스크림 시작.
반만 담그는 거예요. 아, 냉동실에 발 넣어놓을 게. 여행자님들 이 물에 발을 저렇게 한번 담그고 가면요 3년 내 시원하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3년 동안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 분 1분 34초에 포기하셨습니다. 정말 이 마을 분들한테는 또 용천수가 또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삼촌 저기 앞에 저 언니들은 여기서 다 설거지도 하고 채소도 씻어다. 지금도 하는데, 지금 했는데 어느 날 가서 딱 씻으니까 냄새 나 버리니까 못 씻는 거야. 지금도 지금은 못 하니까 물이 냄새가 나. 아, 물에서. 그러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안타까운데. 네. 정말요. 색이 달라요. 이것이 물이 쓰임식 이것이 빨리 나갈 땐 물이 안 나오잖아. 오늘 이 물이 막 구정물 나오잖아. 냄새가 나. 이 물 막 냄새가 나죠. 아니 그냥 얼루가 맥혀본 모양이라 이리. 그러면 예. 이것이 문제지. 이 촌에서 이거 하기 전에는 완전히 큰 물로 써. 우리 지나가도 먹고. 다른 데는 물이 잘 나. 근데 이것이 영하고 또 저기 요지 요 앞으로도 물이 막 나는데 물이 이제 영원히 안 나. 요지도 요지 돌다 길에도 막 물 안 나지게. 미친데 물 안 나불어. 네,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암정 알물만의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용천수가 뭔가 상류 지역에서 물을 너무 많이 뽑거나 하류 지역까지 내려올 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염된 물이 중간에 섞여서 용천수와 같이 내려오면서 하류에 해안마을에서는 이렇게 썩은 물이 나오는 용천수가 생긴다거나 위기에 빠진 용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생태 탐방 여행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시원한 물을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네, 얼굴에 세수는 못하고 이렇게 물을 촉촉촉촉 묻혀, 아이고 시원합니다. 네, 오늘 되게 더웠는데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에어컨만 의지하고 방에만 있지 마시고요. 코로나가 걱정되기는 하나 마스크 단단히 하고 용천수 탐방길을 걸으면서 이 더운 여름을 식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천수 탐방길로 한번 떠나보실래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네. 제주의 소중한 용천수 탐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